네, 안녕하세요. 서기로그입니다. 네, 오랜만에 여기서 저희 집에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서기로그 이곳에서 촬영을 할 때는 보통 최대한 좋은 마이크 음질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조금만 오디오 인터페이스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오디오 녹음을 들려드렸는데 그게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똑같은 걸 다시 샀는데 중고나라에서 샀는데 제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는 아닐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일부러 사기친 건 아니겠죠. 어쨌든 고장난 게 택배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확인을 제가 해봤어야 됐었는데 빨리 확인도 못해보고 여튼 뭐 그래서 지금 오늘은 부득이하게 제가 카메라에 있는 기본 오디오 프리로 여러분들께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마이크 오디오 시스템을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네, 12월 돼서 저는 되게 재미있게 열심히 살고 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나왔던 이츠의 미니 앨범 한 번 더 여러분들께 홍보하고요.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구독해 주신 거 감사하지만 제 밑에 보면 강남디 레코드 유튜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 번 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공동 작업 시에 저작권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되게 달라요. 사실 제 컨텐츠를 보면은 저는 제 의견에 대해서 꽤나 자신있게 말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거 사기입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옳지 않은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작권을 어떻게 나눌까? 공동 작업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탑라이너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트랙 메이커인데 또 어떤 사람은 뭐 가사를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사한 가운데서 후렴 작사만 했다 어떤 사람은 벌스 작사만 했다 다 되게 케이스가 너무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저작권을 대하는 자세도 되게 사람마다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을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영상에서 저는 어떻게 한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 말이 절대 정답이 아니란 것 또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공동 작업을 할 시에 두 명이면 두 명, 세 명이면 세 명 그 사람들이 어떤 작업의 양 그리고 작업의 퀄리티, 작업의 우열을 정하지 않는 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곡 같은 경우는 더 열심히 했잖아 아니면 형이 이 곡 같은 경우는 더 적게 했잖아 라고 나누지 않는 편이에요. 저랑 공동 작업하시는 분이 트랙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사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팀이라면은 작사를 같이 넣어주고 저작권을 똑같이 분배를 했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한 번도 저작권을 뭐 사실 저작권이 다르게 하면은 그 저작권 등록할 때 몇 프로의 지분을 쓴다라고 이렇게 적는 칸이 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서 뭐 한 번 두 번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지금 현재 저작권 협회 곡이 98곡 곧 있으면 100곡이 됩니다. 곧 있으면 100곡이 돼서 감회가 새로운데 어쨌든 그 말 하려는 게 아니라 저작권 분배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서류를 적었던 기억이 딱히 안 나요. 작사, 작곡, 편곡 대부분 다 공통으로 올라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작사 부분에서 A라는 사람이 작사를 조금 더 잘해요. 그리고 B라는 공동 작업하는 사람은 작사를 비교적 잘 못해요. 그런데 내가 작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내 저작권이 깎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 하면요. 이것이 별로 좋지도 않은 가사고 A가 작사를 더 잘함에도 불구하고 내 작사를 조금이라도 많이 넣으려고 우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그런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하지만은 그 사람이 한 대로 다 놔두면은 그 사람 혼자 작사를 다 가져가니까 작곡에서 멜로디 같은 부분도 내 생각에는 이 부분은 그 형이 멜로디 쓰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멜로디 참여한 부분이 더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만약에 우리가 참여한 것만큼만 지분을 그거에 대해서 공평하게 나누자라고 한다면은 내가 멜로디가 조금 별로라 할지라도 내 멜로디를 쓰자고 우길 것 같아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내 작곡 지분이 점점 줄어드니까 저는 그렇게 됐을 때 결론적으로 곡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작사를 잘하는 사람, 작곡을 잘하는 사람, 트랙을 잘 쓰는 사람 전부 다 사람마다 탤런트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물론 간혹 가다 보면은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믿고 맡기는 동시에 저작권을 공통적으로 배분한다면은 함께 작곡을 하면서 아, 내 저작권이 좀 더 작아지지 않을까? 내 저작권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 때문에 저작권을 평등하게 나눠왔었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곡을 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제 말이 옳다는 게 아니고 물론 이렇게 했을 때 단점도 있을 수도 있어요. 비교적 작곡에 참여를 적게 했던 사람도 공통된 저작권을 가져간다면은 더 많이 참여하고 더 고생한 사람이 저작권을 뺏기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절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두 명이서 작곡을 했어도 7-3, 6-4 자기네끼리 팀끼리 조율을 하는 것도 봤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작사는 뭐 내가 혼자 했으니까 내가 이름만 들어갈게라고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근데 전 지금까지는 이제 그것보다는 그냥 함께 똑같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어쩌면은 제가 득을 많이 봤을 때도 있고요. 또는 제가 손해를 많이 봤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안 그러려고 생각도 하기도 해요. 왜냐면 예전에 이렇게 했을 때 그 퀄리티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했었는데 반대로 왜 우리 그 왜 공산주의의 단점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배분되면 똑같이 일을 안 하는 그런 거 그런 것처럼 곡이 더 안 나올지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이 저작권 분배에서 어떻게 할지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 저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작곡을 처음 하시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제가 대답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질문을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그 팀이 마음에 들고 그 팀과 오래 가고 싶다면은 제가 했던 방법을 권유해 드립니다. 이것이 맞다가 아니라 작곡, 작사, 편곡을 똑같이 지분을 가져가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네, 권유. 권유는 사투리고 권유해 드립니다. 그것이 저는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조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제 작사 같은 경우도 아, 거의 다 내가 쓰는데 걔 조금밖에 안 바꿨는데 작곡 같은 경우도 이거 멜로디 거의 다 내가 썼는데 걔 진짜 브릿지 조금만 바꿨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그 사람과 계속 함께 가고 싶다면은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을 조심스럽게 권유드려 봅니다. 네, 저의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작권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떤 음악에서 이 사람이 이것을 더 많이 참여했다 적게 참여했다 를 되게 논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참 히트곡이었던 썸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썸이라는 노래 작사하시는 분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작사를 어떻게 나누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글자 수, 참여한 글자 수대로 나눴다면은 되게 공평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전체 노래말 중에서 내가 참여했던 작사의 노래 작사, 가사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세아려서 딱 저작권료로 하면 되게 공평한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썸이란 노래는 벌스에서 아무리 많은 작사를 했어도 후렴에 내꺼인 듯 내꺼아닌 내꺼아닌 너라를 작사한 그 사람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요. 멜로디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이 벌스와 브릿지를 다 썼어요. 그런데 후가는 후렴 멜로디 하나를 빡 박은 사람이 비교적 적게 참여했지만은 그분이 큰 저작권을 가져갈 충분한 이유가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공평하게 해! 라고 저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작곡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작권을 몇 프로 나눈다는 어떤 수싸움을 하기보다는 내 팀원들과 어떤 좋은 어떤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좋은 곡을 많이 쓸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기로그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잘 부탁드리고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좋지 못한 오디오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서기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